사진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이 방송 화면 으라차차 와이키키 이에서 빈털터리가 된 문가영이 마치 총을 맞았다. 1일 오후 방송된 JTBC 월화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이 연출 이창민 극본 김기우 성지훈 성미소 서동범에서는 빈털터리가 된 한수연 문가영 분이 곰탈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한수연, 김정은, 안소희 분이 소개로 나레이터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. 한수연은 아나운서처럼 신제품 소개도 하고 잘하는 춤도 출 수 있다는 말과 달리 곰의 탈을 쓰고 홍보하는 일에 이를 거부하려 했다. 이에 김정은은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라고 말했다. 난생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느끼던 한수연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다. 술에 취한 한수연은 숨겨왔던 댄스 실력을 선보이면 아르바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. 이후 화장실에 간 한수연은 정전으로 인해 불이 꺼지면서 곰으로 오해를 받았다. 동물원에서 탈출한 불곰으로 착각한 식당 아줌마 이장은 붙는 신고했고 한수연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마취총을 맞고 쓰러졌다.